도철의 은거지가 발각되고 은거지를 옮기기 위해 준비하는 중 누군가 잡혀 들어오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승희였습니다. 캡. 뭐야? 무장을 한 채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없어. 죽여. 잠깐요. 바로 그때 부하 중 한 명이 승희를 알아보고 NSS 들어갔을 때 누군가 외부로 연락한 사람. 이 여자예요. 그녀를 죽이려고 하는데 기다려봐. 해커 강석이 NSS인 승희를 이용하자고 도철에게 제안합니다. 종 내려. 김현준, 너 이 여자 알아? 아니. 끌고 가. 다들 빨리 움직여. 잠시 후 사오는 전술팀과 함께 도철의 은거지에 도착하고 무성 접속 어떻게 됐어? 그게 아직 전술팀 곧 현장에 도착할 시간이야. 그 전에 빨리 현장 상황 전송해야 될 거 아니야? 위성 서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빨리 원인 파악해. 위성 지원 없이 들어가는 건 위험해. 일단 현장 도착하면 위치 잡고 대기. 1조 서쪽 정문, 2조 동쪽 후문, 3조 측면 출동. 그는 거침없이 진입하는데요. 작전 개시. 전태원! 현이 최고자! 그 안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승희는? 못 찾았습니다. 위성 추적 아직 안 되는 겁니까? 아직 안 돼. 우리 위성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알아보고 있으니까 진정해. 그 시각 승희와 현준은 도철과 함께 새 은거지로 이동하고 현준은 승희를 탈출시킬 걱정에 전전긍긍하는데요. 어떻게 됐어? 지하 기관실에 감금되었어요. 뭔가 알아낼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알아내고 나면 그땐 죽일 거야. 그 사이 도철은 승희의 신분을 파악하고 NSS에 등록된 총기면 그 여자 신분을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짐작했던 대로네. 기밀 취급 허가 1등급. 그녀를 이용해 기폭장치의 보안 코드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다들 다음 작전이 뭔지 궁금했을 거다. 지금 작전을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우리의 임무는 지금 진행 중인 북남 정상회담을 막는 거다. 어떻게 해요? 서울 한복판에 핵폭탄이 터질 거다. 우리가 NSS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건 초정밀 기폭장치였다. 핵무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해줄 수 없다. 그녀는 왜 살려둔 겁니까? 1급 기밀 취급 인가자야. 그 여자한테 보안 코드만 알아내면 우리 일이 쉬워지지. 그리고 도철은 승희에게 보안 코드를 알아내는 일을 같은 NSS 출신인 현준에게 맡깁니다. 무슨 수를 써도 좋다. 최대한 빨리 알아내. 한편 NSS는 테러범들의 핵테러 위협에 승희까지 납치되자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하는데요. 우리가 빨리 테러범들의 행방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핵테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보안 등급은 최상의 단계로 올리고 이 순간부터 어떤 형태든 외부와의 사적인 통신은 금지입니다. NSS 내 타 부서에까지 이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승희를 못 찾고 돌아온 사우는 괜히 태성에게 화를 냅니다. 위성 추적 왜 안 된 거야?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원인이 뭔데? 아직 파악 중입니다. 야 이 자식들아, 앉아서 컴퓨터나 두드리는 놈들이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뭐? 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해? 최승희 팀장이 지금 테러범들한테 납치가 됐어. 그런데도 놈들의 행방조차 모르고 있고 위성 추적만 됐어도 이렇게 맥없이 놓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만해라. 후방지원 이렇게 허술해가지고 대체 무슨 작전을 수행합니까? 이런 식이니까 본부까지 털리는 거 아닙니까? 그만해! 억울했던 태성은 상현에게 안양의 테러범 아지트가 자신이 보고한 리스트엔 있었다고 하고 성명공장 리스트 뽑았을 때 제가 진사호 선배한테 전달했거든요. 근데 왜 리스트에서 빠진 거야? 저도 그게 이상해서요. 그때부터 상현은 사오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 시각 청와대에선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자 다들 표정이 밝았는데요. 아, 다들 수고들 하셨어요. 예, 아직도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처음 대통령께서 이 회담을 제안하셨을 땐 솔직히 불가능할 거라 여겼는데 이제 정말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거기에 참모를 끼얹듯 테러범의 이야기를 뒤늦게 꺼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테러범들이 NSS가 보관 중이던 장비를 탈취해갔습니다. 조종민 기폭정치입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해봐요. 소형 핵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건 핵테러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회담을 연기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강행하고 지금 회담을 연기한다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회담은 강행합니다. 백산에게 핵테러를 은밀히 막아달라 부탁합니다. 이 위기는 NSS가 해결해야 합니다. 한편 현주는 승희를 치조하기 시작하고 그녀에게 보안 코드를 묻는데요. 어차피 다 말하게 될 거.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끝내자. 우리가 필요한 건 당신이 취급하고 있는 1급 보안 코드야. 보안 코드가 뭔지 말해. 그러는 동시에 현주는 그녀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 신호를 보냅니다. 절대 보안 코드 말하지 마. 말하는 순간 넌 바로 죽어. 더 이상 시간 끌면 고문을 할 수밖에 없다. NSS 요원이었다면서 테러리스트가 된 이유가 뭐야? 대체 뭘 위해서 NSS와 대한민국 그리고 동료를 배신한 거야? 네 선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 명심해. 딱 지금 묻는 말이나 대답해. 그때 조직원들이 등장해 그녀에게 자백 유도제를 주입하려고 하는데 보안 코드가 뭐야? 둘의 관계가 밝혀지면 더욱 위험해질 거라 생각한 현주는 일부러 그녀를 거칠게 몰아붙이며 기절시킵니다. 그 사이 강석은 승희의 컴퓨터를 해킹하며 무언가 발견하는데요. 김선아! 여기 좀 보라고. 부다페스트에서 윤석철 위원장 동지 호위할 때요. 그 여자 컴퓨터에서 뭔가 나왔어요. 도철은 승희와 현준이 과거 같은 곳에서 임무 수행했다는 걸 알게 되고 헝가리에서 윤성철 위원장 동지 암살당했을 때랍니다. 김현준 그 친구도 그때 헝가리에서 떠가지 않았어? 네. 두 사람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둘의 관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어? 기절했습니다. 신문을 알았더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야? 깨워! 그렇게 도철은 지하실에 내려가 승희를 직접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름 최승희 NSS 1급 보안코드 NSS 1급 보안코드! 더 넣어. 최승희 팀장이 테러범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그 시각 백사는 승희의 납치 소식을 알게 되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SS 1급 보안코드. 바로 그때 도철에게 전화가 오고 NSS 보안코드를 알아내기 위해 지금 신문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풀어줘. 어째선지 도철은 승희를 그대로 풀어줍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규동이하고 명수를 죽인 년입니다. 근데 그냥 풀어주다뇨. 닥치고 있어! 김선아, 이 친구와 같이 데려가서 풀어줘. 절대로 허튼 짓 하지 말고 그냥 풀어줘. 그렇게 승희는 무사히 테러범 문거지에서 빠져나오고 차 좀 세워봐. 왜요? 세워봐. 먼저 돌아가. 어쩌려고. 좀 먹고 돌아갈게. 현주는 그녀를 집 앞에 두고 그녀를 떠납니다.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네 기억 속에 날 전부 지워버려, 승희야. 승희야! 승희야! 최승희! 다음날 기훈은 철영에게 예상 밖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도청 방지는 완벽하게 됐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폭탄을 앞세워서 회담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 없어. 그 핵은 서울에서 터져야 한다. 기훈은 애초에 정상회담을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한국 전쟁을 일으킬 계획이었습니다. 북남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맞아. 수많은 인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난 이 전쟁으로 더 젊고 더 강해진 공화국을 건설할 것이다. 자는 나와 함께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철영은 서둘러 도철에게 연락해 핵폭탄 제작 작업을 멈추려고 하는데 나다. 예. 결합 작업을 중단한다. 예. 녹화된 내용을 NSS하고 청와대에 보내고 중단해. 그럴 수 없습니다. 도철은 어째선지 명령에 불응합니다. 이번 작전의 명령권은 연균 위원님께 있습니다. 사실 도철은 이미 철영을 배신하고 기훈의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상현은 사후에게 찾아가 태성이 말한 내용을 떠보는데요. 태성이가 그러는데 너한테 준 최초의 리스트엔 분명 석수동 창고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넌 몰랐냐? 예, 몰랐습니다. 태성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리스트를 조작했다는 건데 아무래도 회사 안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다. 그는 고향 후배였던 사우가 배신자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현은 백산에게 그 사실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에 구멍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의심가는 사람 있나? 진상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내세권에 지시해서 처리할 테니까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어. 그만 나가봐. NSS 내부에 너에 대한 의심의 눈들이 있어. 알아서 조심 잘해. 그 후 백사는 사우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 조직에 대항해온 인물이야. 바로 한국에 들어온 정훈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것이 맞다면 아마 김현준 때문일 거야. 단서는 그 사진 한 장이야. 사우는 골격 분석 프로그램으로 정훈과 닮은 사람을 찾아내고 골격 분석 프로그램으로 이런 비교도 가능한가 해서요. 이건 30년 전 사진이고요. 이건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사람이야. 곧장 정훈의 아지트에 쳐들어갑니다. 그 시각 현준은 정훈에게 연락하고 있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사우와 백산의 부하들은 거침없이 정훈의 세력을 제거합니다. 연락이 안 돼. 목소리 알고 난 이후로 이런 적 처음이야. 예감이 안 좋아. 깨끗이 정리해. 네. 그리고 백사는 30년을 찾아 헤매던 정훈과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나치게 잔인한 건 여전하구만.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죠. 박사님이 제 인생의 유일한 실수였습니다. 동교사, 전성진이 내가 어딨지? 추적할 수 있어. 현준은 정훈의 실시간 CCTV 영상을 받고 곧바로 그곳으로 향하는데요. 다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하기 전,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십니까? 남을 피 흘리게 하는 자는 자신도 피 흘리게 되리라. 창세기 9장 6절이야. 정우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결국 최후를 맞이합니다. 뒤늦게 도착한 현주는 정원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미 빠져나갔나 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정원이 남겼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십니까? 창세기 9장 6절이야. 그가 숨겨놓았던 단서들을 찾아냅니다. 한편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사우는 백산에게 현준을 제거하자고 말하는데요. 본사에서도 너의 공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게 될 거야. 현준이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겨두면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 백산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었는지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넌 신경 쓸 거 없어. 그 후 아내와 있는 백산을 누군가 미행하고 있는데요. 아, 대안은 어떻게 해요? 아, 예. 끝냈습니다. 중심이 무너졌으니 나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는 바로 아이리스의 킬러 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한 통의 문자를 받고 나가는데, 어디가? 어? 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의무실에 좀 갔다 올게. 그녀가 만나는 사람 역시 빅이었습니다. 며칠 전 빅은 클럽에서 미정에게 접근했고, 그때 미정은 빅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상현은 정훈의 총격 사건을 백선에게 보고하는데요. 피해자는 신원불명의 60대 남자와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 15명, 총 16명입니다. 전원 사망했습니다. 일단 언론은 통제하고 수사권을 저희 쪽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백산은 그 사건을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고, 상현은 백산의 태도에 의문을 품습니다. 총기 관련 사건이라. 그 사건은 국내부로 넘겨. 네? 지금은 대테러실 인력을 뺄 여유가 없어. 국내부에서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정황을 찾으면 그때 받아와도 늦지 않아. 대테러팀은 테러원 위치 추적에 집중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신들을 검시하던 현규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깐 이리 와봐. 저 얼마 전에 진사우가 골격 비교를 해달라면서 왔었거든. 바로 죽은 시신 중 하나가 사우가 얼마 전 조사하던 인물과 동일 인물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때 진사우가 비교 부탁했던 대상하고 92% 이상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어. 지금 우리 방에 실려와 있는 사체 중에 하나야. 그리고 상현은 백산이 사우에 대한 보고를 묵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백산과 사우가 한패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어. 그만 나가봐. 한편 기우는 철영에게 자신과 뜻을 함께하자고 설득하는데요. 자네가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자네도 짐작할 수 있을 거야. 이 일은 이미 자네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결단은 반역이 아니라 개혁이란 말이다. 고민 끝에 철영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위원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마워. 핵폭탄이 터지는 게 언제입니까? 그 순간 우린 서울에 없을 거야. 하지만 철영은 사실 기운을 막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기훈 위원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준비한 핵을 서울에서 터뜨릴 계획을 갖고 있어. 강도철이가 날 배신했다. 연기훈 위원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 지금부터 연기훈 위원의 행동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 후 기훈은 백상과 만나고 핵테러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회담 캠프는 어떻습니까? 오래 머물 게 아니라서 구색만 갖추고 있습니다. 핵이 폭발하면 즉시 공화국 내 반란 세력이 장악한 것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D-Day는
결정하셨습니까? 예. 그 전에 처리해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김현준이가 그쪽 공작조에 있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둘의 미래를 상현이 목격하게 되고 상현은 승혜를 찾아가 사우와 백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실장님 웬일이세요? 빨리 문이나 열어라. 보고서 작성은 끝냈냐?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 뭐 할 말도 좀 있고. 너 인질로 잡혔을 때 현준이 만났냐? 네. 무슨 말 못 들었어? 그놈이 왜 테러범이 됐는지? 그럴 상황이 못 됐어요. 널 왜 살려준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저한테 자백 유도제까지 투약하면서 NSS 보안 코드를 알아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풀어준 이유가 뭔지. 어느 순간부터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투성이야. 우리 NSS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누군데요? 진사오하고 백산 국장. 그러는 동안 현준은 정훈이 남긴 카드를 따라가는데요. 키를 보여주십시오. 따라오십시오. 925번입니다. 그곳엔 차키가 하나 있었고 지금 물건 수령해 갔습니다. 현준은 차에 저장된 장소로 가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엔 헬기가 한 대 있었는데요. 잠시 검색 좀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그곳엔 다름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 형준이 있었습니다. 타결. 그리고 형준은 현준을 어디론가 데려가는데요. 그가 데려간 곳엔 대통령 명호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아, 대통령 선거 유세 때 내 목숨을 구해준 NSS 요원 아닌가요? 지금도 NSS 소속인가? 아닙니다. 간첩 혐의를 받고 사망 처리된 상태입니다. 간첩 혐의라니? 현준은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윤석철 위원장을 암살했습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그런 짓을 했는가? NSS 백상 국장입니다. 대통령은 아이리스와 그 조직에 얽힌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아이리스라는 세력이 있고 또 그 세력에 대항하는 조직이 있다. 아이리스는 난가봉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NSS 백산 국장도 그 명령을 받고 있다.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나로서는 쉽게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만은. 이걸 보시죠. 백산의 정체마저 알게 됩니다. 그 자네가 백산과 아이리스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증거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네. 북한 핵테러 역시 아이리스의 음모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럼 핵테러가 아이리스의 음모인가? 네. NSS 국장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수로 핵테러를 막겠는가? 지금 전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테러범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NSS도 믿지 못하고 걱정하는 대통령에게 현준은 자신이 직접 막아보겠다고 말합니다. 핵폭탄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핵테러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고 곧 서울 한복판에서 터뜨려. 그 후 대통령은 백산을 만나 떠보는데요. 핵테러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익이 없는 정상회담이다.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백 국장. 네. NSS는 정치적인 판단 없이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말했죠. 아, 예.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백 국장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NSS 책임자가 아니라 개인 생각을 알고 싶어요. 지금의 핵 테러 시도는 분명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세력이 준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게 누구냐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는 백산 그리고 아이리스를 향해 선전포고를 합니다. 나는 이번에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해도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사시킵니다. 한편 승희와 상현은 NSS 배신자의 음모와 현준이 전향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미행당했어요.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해. 실장님 말대로 국장님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 거죠? NSS 기밀보관실에서 현준이가 널 살렸다고 그랬지? 네. 일단 현준이가 무슨 의도로 테러범들과 함께 있는 건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돼. 계속 감시받고 있는데 현준 씨를 어떻게 찾아요? 안양 석수동 창고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양 실장, 좀 도움이 좀 필요한데. 경찰서죠. 실례하겠습니다. 신분증 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는 미행을 떨어뜨리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도착했습니다. 빨리 찾아. 계속 보고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얼마 전 승희가 붙잡혔던 도철의 은거지였는데요. 저예요. 어떻게 됐어요? 잠깐만. 다 됐어. 창고를 기점으로 15분 동안 과속 방지 턱을 8개 지나는 루트는 하나뿐이에요. 사실 승희는 납치된 순간 트럭이 넘는 방지턱의 개수와 시간을 외우고 있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테러범의 새로운 아지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1506-03번 CCTV 기록이 필요해요. 차량을 찾더라도 경로를 추적하려면 이동 경로 추적 시스템이 필요한데. 일단 그 전술팀의 지원 요청해서 도심 지역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 서버실로 가서 이동 경로 추적 시스템 가동해봐. 그리고 미정은 서버실에서 이동 경로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트럭의 위치를 찾아냈는데요. 트럭을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가 어디야? 경로 쪽이에요. 지금 결과 전송할게요. 그 사실을 사후 역시 알게 됩니다. 됩니다. 지금 테러범 위치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접근하기 전에 빨리 막아. 그 시각 철영은 은밀하게 선화를 만나러 나가는데 약속 장소에는 선화가 아닌 요원들이 있었고 결국 철영은 그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철영은 어디론가 끌려가고 잠시 후 누군가 등장하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현준이었습니다. 농축우라늄 구하고 기폭장철 어딨나?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리스 13, 14화에서는 현준과 승희가 서로 모른 척하는 만남으로 시작해 다양한 인물들의 관계가 입체적으로 구성되며 흥미롭게 이야기가 흘러갔는데요. 철영은 기훈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그의 계획을 막으려 하고 철영이 믿었던 도철은 자신이 아닌 기훈의 편이었습니다. 또한 드라마의 감수 역할을 하던 NSS 인원들과 아이리스 세력들 간의 대립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정우는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정체를 알 수 없던 비서실장 형준은 사실 반 아이리스 세력이었고
김대중과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면서 이야기가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백산에게 선전포고하는 장면은 이번 회차에서 가장 멋진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과연 현중과 철영은 백산과 기훈의 핵테러를 막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상현과 NSS 식구들이 백산과 사후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주행 속에서 같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아이리스 13, 14화 소개해드렸고 무비 대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